피파 회장 선거에 나선 정몽준 명예회장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아시아축구연맹이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 회장을 위해 부정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장치혁 기자입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최근 회원국에 이번 피파 회장 선거에서 플라티니 회장을 지지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미리 문구를 작성한 추천서로 사인만 하면 되는 형태입니다. 다른 후보는 지지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연맹은 회원국들이 이 추천서를 피파로 발송하도록 권유했습니다. 정몽준 회장 측은 제보를 통해 이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갔는데 그분들 밑에 계시는 시의원, 도의원분들에게 나를 대통령 후보로 적극 지지한다는 양식을 보내서 선관위에 보내라 한 것하고 아프리카 축구연맹도 같은 내용의 추천서를 회원국에 발송했지만 내부에 비난이 일자 철회했습니다. 정 회장은 피파에 공식 서한을 보내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플라티니 회장도 정면 겨냥했습니다. 이런 자만심, 오만한 생각,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런 선거의 기본을 크게 훼손한 것이 아닌가. 이번 사건이 정 회장의 불리한 판세를 뒤집어줄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